뭔데 이거? 계란말인데. 아니 네모내야 되는데 송글해가지고. 김치찌개 넘쳐서. 요리의 기본은 청결이야 청결. 치즈 계란말이네. 응. 잘하지. 못다 이렇게 했나? 이게 팸 좋으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아무튼 칭찬은 인색하네. 어? 그냥 팬 덕분이 내가 잘해서 말이야. 그냥 팬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네. 칭찬은 1절 사양이네. 안 해주네. 잘한다. 엎드려 덜 바뀌네. 자르고 김치 진짜 맛있겠다.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이지. 우. 와, 침 넘어가. 맛있겠다. 응. 국물부터 좀 먹어. 국물부터. 아. 와, 진짜 제대로다. 나 오늘 멸치 육수도 진하게 했다. 진짜 맛있다. 팔아도 되겠다. 국물 끝내주는데. 아, 뜨겁겠다, 야. 억수로 뜨겁겠는데. 좀 식혀서. 등갈비 안 뜨겁겠습니다. 와. 바로 그거 되는데? 응. 분리되는데? 와, 대박. 쏙! 아니야, 이렇게 김치 간다. 등갈비 먹어. 뼈가 쏙 빠진다. 등갈비를. 뼈랑 이렇게 와, 싹 분리돼, 싹. 요거를. 김치에 싸네? 아, 싸지, 싸지.
노래. 그거네. 너무 맛있다. 뜨거. 미친다 미쳐. 뭔지 알지? 맛있어서 콧바람 나오는 거.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다. 등갈비 너무 잘 익었지? 어. 어떻게 이게 뼈가 쏙 빠지냐? 그러니까. 이게 진리네. 김치에 싸먹는 거? 응. 김치. 그거네. 나도 김치 한번 간다. 딱이다, 딱. 사이즈 딱이다. 어, 근데 좀 매콤하다. 진한 고춧가루 조금 넣었다. 김치가. 언니, 쟤네. 며칠 뭐 못 먹었나? 계란말이 입고 있었네. 할거미가 한 계란말이. 내가 한 계란말이. 이렇게 치즈 들어가 있어. Thank you. 맛있나? 너무 고소하다. 어, 너무 맛있다. 그죠? 야. 지금까지 집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응. 다 맛있었는데.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 등갈비 김치찜은 처음인 것 같아. 뭐지? 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사고네, 사고인데, 사고. 응? 어, 하면 한 세 그릇 가겠는데. 아니, 엄마도 살자. 뭔가? 그니까. 은근히 등갈비가 얼마 안 한다. 꼭 묵은지 아니라도 괜찮네. 응. 그냥 적당히 익은 김치 푹 끓이니까 맛있는데? 한 번만 짜봐줘 있어. 아니요. 왜? 이거 먹는다. 아, 지금 내 먹기 바쁘다. 내 등갈비에 김치 싸서 먹는 뒤에. 내 등갈비 먹는 뒤에. 알가미가 한 계란말이 먹는데. 어떤데? 똑같네. 국물 먹는데. 우리 핑무지게 하네. 언니야, 진짜 진하다. 다른 것다 진아나. 알무라. 나 한국에 더 줄까? 한거 먹고. 그때 멸치 산 걸로 했는데 괜찮나? 응. 그때 아, 언니가 3시간 동안 똥 쌌다 애가 맞지? 응. 내 나갔을 때. 응. 네가 좀 도와주고 나갔잖아. 도와줬다 말하기도 그렇다. 아니 진짜. 조금 더! 오메이!
것 같아, 조금. 너무 매력받네. 그냥 세 숟가락 갈 것 같아. 등갈비 2개나 먹어줘, 자. 걱정 마라. 그냥 갈비는 내가 맡을게. 내 먹는 거 기다리지 말고 꺼라 이제. 애강이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Wish I could say I was finally over you, but that's not the truth. Everyone always keep falling in love again. The fuck's wrong with them? I don't understand.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는 거야. 달달구리. 가고. 한입 먹어볼래? 먹고 싶은데 포켓몬 언니 여기 먹으러 왔잖아. 나는 배는 딱히 안 고픈데 양념치킨 어제부터 먹는데 양념치킨 말고는 아니 배가 막 안 고픈데 술은 땡긴다 얘가. 근데 양념치킨 아니 굳이 고르자면 해야지. 굳이 네가 물어보니께. 아니 형님 뭐 먹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알짱거리는데. 나는 생각을 지어 짜갖고 생각한 거다. 근데 이렇게까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기를 쓰고 먹으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할 말 있나? 뾰로롱. 베리카만 치킨이 찾아왔어요. 네 거는 아직 안 찾아왔어요. 내가 어제 밤부터 이 페리카나 양념치킨 먹고 싶더라고. 아 그건 왜 물어봤네. 조용히 해요. 왜우 내 것도 찾아왔어요. 나의 마라샹궈도 찾아왔어요. 네네네. 오, 냄새. 결국 그렇게 고민을 하더만. 겐풀하는 거는 겐풀? 응. 공부를. 술을 같이 먹어야지. 술은 팀플해야지. 어? 그래, 요것만 갠풀. 이것도 갠풀은 아니고. 왜? 나는 이거 먹을 건데. 아, 먹어라, 먹어라. 맥주는 오늘 이거 한번 사봤어요. 말표. 이게 그, 구두약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흑맥약? 응. 어. 그렇답니다. 아, 큰일 났다. 왠지 구두약 회사에서 나왔다니까 느낌이 좀 냄새가 약간 카카오 냄새가 납니다. 기분 탓이니까. 초콜릿 맛이 나는 것 같다. 나는 커피 사탕 맛 나는 것 같아. 잘 먹게. 보이시나요?
먹고 싶겠다.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분모자 이게 있대. 어! 분모자, 당면.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었는데. 먹어. 이건 나. 어제 밤부터 잠을 설치게 한 게.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냥 떡 색감이야. 감자떡. 진짜 쫄깃하다. 쫄깃해 보인다. 여러 가지 들었네. 중장도 들고, 푸주도 들고 했다더라. 저는 마라를 안 좋아해요. 맛있다. 만족합니다. 아우, 매워. 이건 뭐지? 죽은가? 응. 피시볼. 피시볼? 응. 너무 맛있다, 뭐. 아, 근데 이제 여기서 글로 넘어가면은. 다시 못 들어갈 것 같나? 응. 이게 또 처갓집. 이랑 다른 또 맛이 있거든. 이게 날개만 또 팔달. 그래서 날개만 시켜. 아, 그렇네. 날개만이네. 나 이거 보통만 비슷한데 이렇게 맵지? 원래 마라가 매운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딱 좋은데. 옛날에 장모님 치킨도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 장모님이 처갓집으로 바뀐 건 아니겠지. 그러게. 썩썩썩. 빙글빙글. 다 드세요. 근데 좀 별로가. 나도 그 흑맥에 맛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또 사먹을 건 아닌 것 같다. 응. 흑맥은 약간 쌉싸름한 그런 게 좋은데. 쌉싸름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맛이어야 되는데 이건 풍미가 없네. 풍미가 없다. 뭐가 많이 들어있다 근데? 떡국이네, 떡. 흑맥이. 고기 좀. 흑맛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약간 안주보단 살짝 밥. 밥이 땡기나. 밥 있다. 아니 지금 땡긴 건 아니고. 날개 한 살짝 발전 담궈볼까.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네. 발 담궜다가 말하는. 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커? 봉이랑 날이랑 붙어있다. 봉이야 더 먹을게. 뚜껑 어디 없는데? 아 양념만 미쳤는데? 응. 한번 나지. 멕시카나라고? 페리카나. 아, 페리카나. 언니야. 그래도 덜어놔. 한번 나를.
사람 무한하겠다. 한참 먹고 있는데 물어보냐. 막 무한 치킨이네. 이거랑은 다른데 입놀림이. 응? 그 보였나? 이거 다른데 이게. 자기는 내 30년 찍이는 알아본다. 응? 그러지 그러지. 네 손으로 이게 정리 못하면 내가 하고. 나 또 받아 있다. 하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날개만 안 붙었네. 응? You and I together. 이 손을 놓지 마. 맛있다. 맛이 좋고. 근데 닭 진짜 신선하죠? 응. 완전 부드럽고 잘 그거 발라지지. 이만하다. 아, 큰일 났다. 진짜. 어? 이걸 왜 이제서야 시킨 건데? 나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응. 나는 내 친구랑 먹을 때 이거 먹는다. 양념치킨. 안 먹냐. 아니, 니가 워낙 처갓집을 좋아하니까. 손뜻 이렇게 건네기가. 처갓집 양념도 맛있어. 응. 아, 나 그 호식이 양념 맛있어. 아니, 그거는 매운 간장이 맛있다던데. 호식이? 어, 그렇다대? 응. 다음에 매운 간장이랑 양념 시킬까? 응. 그런데 나는 이거. 아니, 입에 계속 마라맛이 나서 이제. 캥거려고 하는 거지. 양이 엄청 많다. 근데 튀김옷도 맛있네. 언제 또 하나 또 갖고 갔던 거. 간식은 분모자 당면 일단 먹어봤어. 시식 뭐 체험단은 아닌데. 이제 안 먹어도 입어. 키운다? 뭔데? 왜? 꽃빵인데, 꽃빵. 편성 어떻고? 이제 안 먹는다며. 아니, 이거 안 먹는다며. 간단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우동? 여보야. 내 혼자 갔다 올게. 왜? 같이 가자. 혼자 안 둔다, 혼자 안 둬. 같이 가자. 가자. 가지만 그거 하면 돼. 골라보고 가보자. 언니, 언니, 우동 먹는다. 생생 우동이 제일 맛있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아, 그만해라. 이걸 먹지. 어? 밥이랑 먹을 거야.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삼소한 맛. 집에 갑니다. 생생 우동 왜 안 샀어? 생생 우동? 막상 먹으려니까 별로 안 땡기더라. 당건조 오징어 맛일까, 양. 냠! 와, 머리가 진짜 빨리 기는 것 같다. 머리가 짧아서 별 생각 안 하는데. 해라, 그치? 내 차이다. 니 맥주만? 이걸 한번 먹어보겠다, 기. 아, 요래. 아, 이 퍼무라고. 먹게, 내가 먹게. 이거 3,600원 하더라고요. 아, 이거 퍼먹으라고 이거 들어있네. 3,600원? 응. 어, 아이가 하나 더 살 거 같네, 언니야. 우리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 맞지? 감자칩에 막. 우와! 우와! 뭐야? 어? 고양이 참치캔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입자가 곱게. 너무 많이 바른 거 아이가? 집에 콘도 있는데. 일단 이거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해봐봐. 콘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맛있어? 응. 왜? 진짜 참치맛인데. 응. 마요일 끊고 뿌려야겠다.
맛있다. 맛있게. 아, 식빵을 안 갖고 올 거야. 코는 있어요. 코는 있어요. 빵은 너무 있다, 이다. 어? 고추 잡채 싸먹듯이. 원래 이거? 안 넣나? 줘봐요. 뭔데? 아, 샌드 한다고? 그치? 예, 예. 뭔데? 진짜 요란하다. 진짜 요란한 음식이다. 요란함이 이따가 느껴진다. 야. 이렇게 안 하네. 맛있어? 이제 섞었다. 이거 먹는 거 훨씬 낫네. 여기. 맛있네. 먹어봐. 대략. 찍혀 있었네. 대략, 맛있다. 약간 꽈배기 같다, 꽈배기. 어, 맞아, 꽈배기, 꽈배기 맛. 이거 앉았으면 오늘 울었네, 언니야. 나는 이거 검색한 적이 없는데? 또 뭐해? 야, 엄마 너 혼난다. 뭐 넣었는데? 아니, 아, 지금은 안 보여줘. 언니야, 이거 전자레인지 돌릴 거 아니야? 이게 뜯고 돌려야 돼. 아, 맞나? 끓여, 근데. 이거는. 다음 날이가. 아침이 내 굿모닝. 근데 창밖은 시커멓네. 12시 지났거든. 조식이지. 우리 집 조식은 12시부터야. 오, 치킨. 우동을 사오지, 그럴 거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언니. 진짜 그 맛있다. 그럴 거면, 언니. 생우동을 사오지. 어묵 먹네 이제. 매운 어묵 같겠다. 고추 어묵. 쫄깃쫄깃하다. 천천히 먹어라. 한잔 더. 짠. 아니, 얼굴 뭔데? 소우가. 소우 같은데, 소우. 여기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고, 소우 같은데. 립스틱으로 광대에 그 동글빼이 좀 해치면 소우 같은데. 게임 시작할까? 무슨 게임? 아이엔 그란드 자기소개하기. 아, 썼어, 우! 댄디 큐!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갑니다. 드디어 머리 하러 갔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한남동 예약했어요. 어, 저는 한남동 차옹으로 갑니다. 차옹 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저는 다른 곳에 했어요. 다른 곳 어디요? 우아우 헤어라고 있던데. 아, 따로 오는 갬플이네, 갬플. 집에서 봅시다. 예쁘게 하고 온나잇. 니도. 여러랑. 도착.
두찜이 왔어요. 이건 무거워.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찬. 양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두찜 로제를 시켰다기.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내가 두찜 로제 딱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한번 먹어봤었는데. 응.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냄새가. 행님 내 요구대로 이 뭐냐, 납작당면으로 바꿨습니다. 납작당면이지, 로제는. 더 맛있어졌어, 뭔가. 너무 맛있다, 너무. 진짜. 아니, 크림이 왜 이렇게 진해졌어? 너무 맛있어졌는데. 양이 엄청나네. 진짜 맛있다. 와, 이건 반마리가 안 팔아. 로제는? 응. 반마리 먹을 수가 없지, 이 맛은. 비엔나는 좀 별로다. 너무 저렴이 맛난다. 살짝 식어야 진짜 맛있다. 맞지? 비엔나 먹어볼게. 여러분, 이 로제는 숟가락으로 펑펑 대야 되거든요. 진짜. 근데 이렇게 로제 시켜 먹는 것 중에 이렇게 생크림 맛이 엄청 느껴지는 건 잘 없는데, 이건 생크림 같은 맛이 나지 않아? 이게 무슨 맛이냐면, 먹고 있어도 배고파지. 계속 먹고 싶다. 머리 이쁘게 하셨네요? 네. 진짜 포묵포묵이 짱이다. 고구마랑 포묵포묵 하겠습니다. 맛있다. 고구마 진짜 달다. 로제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수달로 굽기 좋다. 통맛도 매콤해요. 감자? 감자도 들어있고 고구마도 들어있냐 보네? 너 둘째 처음 먹냐? 야, 더 많이 먹어봤어. 오늘 레드, 막 정열의 레드를 한번 입어봤는데. 정열의 레드? 잘 어울린다, 근데. 응? 예쁘네? 정열 저기래. 비엔나만 남았어. 난파. 밥. 중국장면은 내가 진짜 중국장면이야. 납작당면은 내가 진짜 먹는다. 먹어보겠어.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무조건 납작당면 해야 돼. 맞아. 리조또다, 리조또. 저또, 저또, 리조또.
국물 잘 뽑혔구나. 국물에 완전 겹쳐, 저거 봐. 비엔나 반찬. 굿! 배불러. 야. 아, 여러분. 오랜만에 로제 먹어봐. 맛있어. 이마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신상. 여기는 이온 음료. 식초가 떨어졌다 그. 디비. 말투 죄송합니다. 콩콩. 너무 오랜만에 너무 아이스크림이 땡겨갖고. 빨간이는 뭐 골랐지? 뽕딱! 오빠가 피소도 한다, 진짜. 뽕딱! 이건 내꺼. 이것도 내꺼. 끝! 이렇게 팡팡. 너무 맛있겠다. 아니, 장사기 하나씩이네. 그치? 아, 맛있겠다. 응, 진짜 맛있겠다. 적재구. 여기는 계란살. 아, 당면 먼저 던지겠습니다. 정말 이거. 이거. 나도 당면 먼저. 부치당면도 한 맛 남자. 맛있어. 라면이랑 이렇게 딱 쓱 까먹으면 맛있거든. 당면. 당면이야? 응. 당면 넣어야 돼. 라면은 반개서 평소에는 저 원래 이런 말도 안 믿이 안 믿으시겠지만 맛있다. 굿. 난 두부가 오늘 땡겼어. 어, 나도 그래서 두부 넣었다. 두부 많이 들었어. 이만 내만 우리만. 햄도 하나 떴어요. 알았어. 사치 한번 가도 되나? 아, 이거 그게 무슨 사치고. 봐봐. 오! 끝으로 누가 웃긴데? 그러게. 아, 맛있어. 한번 남겨줘. 킬바도 먹어봐야지. 킬바도. 오죽오죽하네. 두부 맛있네. 엄청 고소하다. 두부? 응.
리필 간다. 본인이 했지만 몇 점? 응? 응.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응. 응. 100점 만점 한 80점. 20점 왜? 응? 20점 왜? 어디 갔는데? 그럼 나 자격적인 맛을 날 수도 있는데 안 나니까. 아. 그거는 사먹을 때 얘기고. 오, 그거지. 햄이 안 짜다. 미챔이란 건데. 뜨거워 죽네. 어, 오늘 두부가 진짜 맛있다. 제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뜨거울 텐데. 시켜볼게. 타본다. 역시 필바사. 필바사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킬바사는 이렇게 넣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본연의 맛. 선생님, 입까지 튀겼네. 오늘도 감자씨는 팔감자씨에게 한 소리를 듣는 마음 편히 밥을 먹을 날이 없는 감자씨. 그래도 꿋꿋하게 먹는다. 양? 빠이! 김 맛있네. 진짜 없다. 없다고? 벌써 다 먹었어? 성원님 살림살이가 다 그들이 났어요. 왜? 모르지. 맨날 생활비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거 어떻게 쓰는 거? 우리 아저씨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말먹을 해볼까? 나도 말먹하려고 했는데. 나도 말먹 간다. 갈 수 있다. 따라오마. 김 올렸어. 계란까지 넣어. 응. 다 먹을 때 되니까 진해졌어. 맞죠? 어, 필바사에서 이 육즙이 다 흘러와. 똑똑했네. 아, 저거. 옥수 숟갈 먹을래? 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맞지? 딱 후식으로 해. 잘 먹었네. 이거 난 처음 먹어. 야, 너 뽕딱 가져. 야, 내 거 하대하지 마. 우와! 왜? 이렇게 생겨. 내 양이 조금 작다. 맛있겠다, 이거. 그 왜 이렇게 작아? 비비비 크김자 찹쌀떡. 에게! 뭐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응. 맛있다. 안에 흑임자 맛있네. 응. 축에도 흑임자도 있던데. 맛있어. 응.
예전에 엄마 아빠가 먹는 아이스크림 저 무슨 맛에 먹나 했는데 내가 이걸 사고 있네. 아 이건 나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꼭이거 싫어하신 분들 중에 반은 이 겉에 과자를 먹고 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맞지? 맞다. 왜 이거 안 먹어본데? 귀여움이. 먹어봐. 나 인스타에 이거 차로스 제빵 너무 먹고 싶은데. 어, 여기 뚫려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먹어보면 맛있다. 콘칩, 콘칩. 콘칩 플러스 컨츄리 콘. 좀 살짝 달달한 맛도 나고 짭짤. 단짠단짠해. 맛있다. 아, 흥냐? 옥수수 덕. 고마워. 맛있어. 이 맛에 엔초 팔던데. 너무 먹고 싶었거든. 근데 품절됐어. 너 여기 초콜릿도 들었다. 맞아. 먹을래? 끝까지 안 들었을까? 너가 먹어. 맛있다.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나 오늘 캔디바랑 이거랑 고민했는데. 고민할 건 아닌 거 같은데. 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캔디바는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어. 이거 꽂아서 먹어봐. 왜? 이렇게 먹으래요, 저한테. 이천년 다 가실 것 같아. 이게 시유에 판다고 해서 시유 갈 때마다 사봤는데. 덥다서. 근데 비맛에 딱 있었어. 조금 맛있다. 괜찮다. 어릴 때는 빠삐코 좋아했는데. 빠삐코? 빠삐코랑 그거 많이. 그것도 좋아했어. 거북알. 근데 아무튼 얄궂은 거 많이 먹었어. 그럼 오늘 엄마 무슨 맛 봐. 그리고 고드름? 고드름 맞나? 이름? 그것도 어. 나는 월드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많이 사줬어. 월드컵? 응, 아까. 옛날에는 그 초콜릿이 여기 밑에 있었는데. 맞아, 이만큼 있어. 그거 먹으려고 먹었는데. 나쁘지 않아. 나는 구간이 명간이라고 감자깡 고구마깡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가끔 양파깡. 아니 깡씨를 지었네? 같은 시대 아니야? 인스타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